이렇게 집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미성년 자녀들에게 집을 사주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2만 4천 명이 집을 가지고 있고 5채 이상의 집을 가진 미성년자도 100명이 넘는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을 가진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2만 4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통계청이 민주당 심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역별로 경기도가 5,038명으로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 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이 3,700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두 채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도 1,181명, 이 가운데 5주택 이상은 108명이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598명이 거주해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가 1,122명, 서울 전체의 30%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에는 다주택자가 103명, 주택 5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도 31명에 달했습니다. TV조선 윤율입니다.